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한사증권의 박현상 사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하고는 안녕하세요. 예.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게 저도 시황을 계속 챙겨보긴 하는데 하루는 코스닥이 많이 오르고 맞습니다. 하루는 예, 코스피가 예. 많이 오르고 그러네요. 그래도 대형주만 계속 가도 재미가 없고요. 중소형주만 너무 강하게 올라도 재미가 없는데 네.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시장 분위기가 정말로 많이 바뀌었어요. 뭐 물론 논리 같은 경우는 이제 CPI 지표 발표나고 FOMC 지나가면서 그래도 이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로 옮기지 않겠느냐 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한 몇 달 동안에 시장을 지켜봤을 때 성장주가 오르다가 말았었거든요, 계속. 예. 예, 그랬는데 지금은 성장주가 잘 올라요. 그 성장주가 잘 오르면은 우리가 다음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그 다음 주식을 또 찾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2차전지 이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2차전지 섹터 중에서 뭐 애널리스트 분들 계속 와서 얘기를 하실 텐데 저기 그 최근 시황 같은 경우는 대형주보다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은 셀업체 3사보다는 양극재 업체가 좀 더 증설하기 때문에 좋다라는 표현이 많았었고 그런데 그 종목들이 가다 말다 가다 말다 하다가 네. 어제부터 에코프로 BM이라는 양극재 업체가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가 진행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만큼 업황이 좋아지고 기대감이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신고가를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지금 대부분 2차전지 처음 작년부터 시작했을 때 들고 계셨던 분들 한 1년 반 동안 답답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오느냐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왔기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지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2차전지 안에서도 안 오른 장비주가 무엇이냐 혹은 다른 뭐 그 셀업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느냐. 뭐 최근에 삼성 SDI가 좀 괜찮거든요. 예. 그 이유가 항상 우리가 올해 내내 했던 얘기인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배터리 부분 흑자가 예상된다. 근데 최근에는 그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여요. 그러니까는 가치에서 성장주로 종목들이 이동하고 있는 중이고 그 뉴스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습니다. 뭐 4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났다라든지 ESG 펀드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좀 평가는 오늘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런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내용보다는 시장이 성장성 쪽에 성장성 있는 쪽으로 베팅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시장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거래소를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훨씬 더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거래소는 3,267포인트, 2포인트 플러스나서 끝난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가 어제 넘었잖아요. 그래서 1,015포인트에서 12포인트, 그러니까는 퍼센트로 치면은 1.2%는 오른 거거든요, 코스닥이.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베팅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일단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르려면은 당연히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이 올라야 되는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0.9%, 셀트리온 제약이 3%나 올랐고요. 그리고 좀 우리가 진짜 답답했었던 HLB라는 종목도 그 코스닥 시가총액 6이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 정도 오른 상황인데 막상 요즘 제약바이오만 쏠려서 오른 게 아니고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다른 섹터 있는 종목들도 코스닥 쪽에서 같이 훈풍이 불면서 예.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때 제약바이오를 산 게 아니고요. 코스닥을 전체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은요.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코스닥을 2,700억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이 1,100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거래소를 샀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황이 좀 기분 좋게 얘기를 하려면은 장이 갑자기 급등이 나오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요즘처럼 뭐 좀 표현이 좀 이런데 작은 이렇게 올라야지 돌아가면서 순환매 이루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위기가 좀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어제까지는 네이버 카카오가 시가총액 3위 4위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전이었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가 드디어 카카오가 완전하게 제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68조
그리고 네이버가 65조 3천억. 좀 벌어졌네요.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64조 초반대로 왔다 갔다 했다가 네. 최근에 오늘 네이버도 올라가고 카카오 오르긴 했지만은 카카오가 4%대, 네이버가 2%대 올라오면서 네. 어제 오늘 저 격차를 좀 벌린 상황이고요. 요거 때문에 최근에 좀 질문이 엄청 많아요. 뭐 카카오가 더 좋을 것이냐, 네이버가 쫓아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 질문이 많이 있는데, 그 오늘은 또 카카오뿐만 아니고 하이브 아시죠? 하이브가 5.6%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SM은 살짝 밀렸는데 네. 하이브만 더 단독적으로 좀 더 많이 오른 상황인데, 막상 이게 내용을 좀 찾아보면은 뉴스단으로 봤을 때는 BTS가 버터라는 신곡을 빌보드 신규 차트에서 3주 연속 정상을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이 뉴스화 돼서 나온 거고 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거가 좀 있어요. 지금 카카오도 단독으로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게 지금 카카오라는 네이버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성장성의 끝판왕인 종목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충분히 최근에 하이브의 위버스라는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그 플랫폼에서 메타버스로 연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성장성이 있는 부분들이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는 시장에서 이런 쪽으로 베팅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좀 SM 보면 좀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작년에 그 하이브가 처음 상장할 때 그 사명이 빅히트였잖아요. 빅히트가 작년 10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그 10월 달에 상장했고요. 그때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인 시기였고 SM이라는 JYP 같은 경우도 실적이 그렇게 부진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빅히트가 장외에서 거래가 많이 그 거래에서 시가총액이 높아지면서 SM이라든지 JYP 같은 종목들의 멀티플을 더 주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빅히트가 멀티플이 지금은 시가총액 11조 정도 되는데 그때도 10조 이상이었거든. 근데 웬만한 평가는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는 10조 이상은 조금 비쌀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장에서 거래가 됐으니까요. 네. 거래가 됐는데 그러니까 SM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카카오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애널리스트 분들 다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카카오도 지금 올해 퍼 기준으로 한 90배 나오더라고요, 지금. 예. 근데 막상 이거를 카카오를 보면은 우리가 밸류에이션으로 설명되기는 어려워요. 어떤 잣대를 대들도 어려운 상황인데 막상 이게 되니까는 카카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는 그러면은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다 라는 컨센이 조금씩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뭐 카카오가 신고가고 네이버는 신고가 안 썼으니 이게 더 갈 것이다. 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얘기하기보다는요.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주는 거가 시장의 잣대에 따라서 계속 틀려지잖아요. 근데 틀려지니까는 카카오 밸류에이션 제가 조금 들어보니까는 그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한 1.5배 정도 조금 밸류를 더 준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왜요? 그만큼 이제 확장 자회사의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래도 그렇게 잘 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네이버도 좀 일각에서는 카카오 뒤를 잇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시각 같은 경우는 그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를 했잖아요. 통과했고 7월에서 8월 중에 상장을 할 텐데 지금 제가 아까 SN도 좀 그 빅히트랑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기억으로 봤을 때 SM의 주가의 고점이 빅히트는 10월 달에 상장을 했고 9월 초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상장 일정이 정해진 다음부터 관련 종목들의 멀티플 주는 게 조금은 덜해졌었어요. 그리고 그 빅히트가 상장할 때 관련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 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넷마블이라는 게임 회사 같은 경우도 그 굉장히 세게 몰랐었는데 그때도 고점이 9월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카카오를 바라보는 분들의 시각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너무 올랐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장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전략적으로는 조금 너무 과하게 올랐다라고 말씀하실 예. 수 있는 거고 예. 혹은 네이버를 말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카카오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정당화되면은 네이버가 좀 더 저평가될 수 있다. 이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지금 시장을 어찌됐든 저 개인적으로는 혼란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성장을 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이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설명은 잘 안 될 수도 있으나 위로는 올라가도 할 말은 없는. 네, 그렇죠. 현상은 현상인데. 현상이네요. 그리고 또 조금 최근 제가 서두에도 이제 장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네. 오늘 오른 섹터가요. 2차 전지도 올랐고, 근데 5G도 올랐고요.
5G는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 오늘은 조금 쉬었는데 예. 어제부터는 반도체 장비 쪽에 소부장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어제 보면은 그 기관들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또 봤을 때는 대북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보면은 기분이 좋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가 이제 저는 계속 주식을 해왔으니까는 네. 주식이 이제 좀 빠르게 거래대금이 늘어날 때 기억을 해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좋아했던 섹터들 지금 제약바이오는 빼놓고요. 대북이라는 2025 5G 굉장히 좋아했던 섹터들이거든요. 예. 그것들이 지금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래라든지 그런 뭔가 좀 시장에 화랑을 조금은 그래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막상 뉴스 따로 봤을 때도 그 성킴이라고 이제 미국 대북 특별 대표지 않습니까? 예. 대표가 이제 19일에서 23일에 방한한다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뭐 북한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데 네. 움직이는 게 그냥 뭐 밑에서 한 2, 3% 움직였다면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데요. 막 15%, 20%씩 움직여요. 밑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예. 중이고 물론 코스닥도 올라왔었던 이유 자체가 그런 부분이 같이 뭐 포함이 될 수도 있긴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 같은 경우가 특히 지금은 성장성에 베팅하고 있는 중이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지수단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그 종목에 속한 섹터별로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는 네.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같은 뭐 경우 어떤 회사하고 어떤 사업하는지는 되게 알려져 네. 있는데 요즘 들어서 더 강한 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고 기대감이라면 그동안 없었던 기대감일까요? 일단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이 항상 궁금한데요. 네. 이게 카카오뱅크가 상장한다. 그리고 그 카카오페이도 하반기 중에 상장한다거든요. 예. 근데 이 두 개는 우리가 올해 상반기 내내 얘기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상장 일정이 어제 예비 상장 그 심사가 통과가 되면서 주가가 반영을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카카오의 종목의 수급 매매 수급을 보면은 신고가 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사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데 9부부터 강하게 올라가는 수급은 개인 수급이에요. 요즘은 네. 개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1월달에 어떻게 보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네. 예. 그때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수급들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면서 크게 올랐었거든요. 예. 뭐 그래서 이제 뉴스단에서 일정이 가까워오면서라는 부분이 가장 맞을 것 같고 이제 가까워오면서 밸류 측정이 이제 구체화된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예. 일단 그리고 이제 하반기 시작해 내년에는 또 이제 카카오 엔터라든지 기타 또 자회사들이 조금 더 상장을 또 한다 이런 부분이 일정이 구체화돼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일단 지금의 뭐 시장의 좀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 시장에서도 11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네. 보통 자회사가 그냥 자회사로 있다가 상장이 확정되면 밸류는 어떻게 변해서 반영이 될까요?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섹터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은 그 상장하기 제 기억으로 한 2주 전부터는 네. 그 섹터 애널리스트분들이 보고서가 나와요. 그래서 적정 밸류가 이 정도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에서 매매할 때는 적정 밸류에 대한 가격을 보고 거기서 상장할 때 그거보다 굉장히 높게 상장을 하게 되면 좀 예. 매도를 하자고 고객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가 상장이 돼서 그다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의 락업 물량이라든지 물량이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 때문에 한동안 좀 쉬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실적 추정치를 바라봐서 그 정도의 밸류가 적정한 거 아닌가를 좀 판단을 다시 하게 될 텐데 그때부터 다시 주가가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종목마다 혹은 섹터마다 굉장히 틀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상장 전에 주가가 가장 높은 거는 좀 맞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버는 돈은 밸류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 그 암호화폐 거래소 그 업비트라든지 그런 갖고 있는 자회사 그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한 두 달 전까지만 했었죠. 근데 지금은 반영을 잘 안 해요. 이유 자체가 지금 앞으로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할 텐데 네.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 가격이 다 빠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긴 했거든요. 막 30%씩 움직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조금 비트코인 가격 오를 때마다 그런 주가 그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주가가 조금 지금 움직이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뭐 밸류 삼아 맞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어떤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그리고 아까 5G 얘기하다 좀 말씀을 좀 흐렸는데요. 5G가 어제 좀 오늘 좀 어제부터 오늘 보고서가 좀 나왔어요. 5G 예. 그 하나대투의 김홍식 연구원님께서 좀 자료를 내놓으셨는데요. 일단 그 해외 5G 장비주가 급반등을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장비사와 디커플링이 발생할 수가 있다. 아까 디커플링 발생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동조화를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 일정으로 봤을 때 10월 달에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예정되어 있으니까는 5G 보급률 확대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할 텐데, 저도 이제 5G 종목들을 최근에 매매를 좀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하면서 내용을 각 개별 종목들을 뜯어보니까는 종목들 안에 작년 12월 달에 삼성전자에 처음으로 버라이즌향 공급, 그 버라이즌향 5G 장비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밴드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 안 나오고 있느냐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네. 막상 1분기 실적에 다 포함이 됐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요. 버라이즌향 수출이 본격화되는 지금 양상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같은 경우 버라이즌향 매출액이 반영되고 있는 중이고, 하방위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이라든지 혹은 뭐 인도라든지 이런 다른 해외 국가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그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일단은 5G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 김옥희 연구원님께 자료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저는 요런 그 버라이즌향 내용 같은 경우도 제가 5월 달에도 봤었거든요. 봤었는데 네.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가 이게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마감 시간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정프로님께서 이제 5G 언제 움직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분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3분기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고 경험적으로 3분기부터 그 매출이 시작되면은 네. 2분기 중반부터 움직이긴 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6월 달 부분이 맞긴 맞는데 그러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봤었던 성장 속에 있는 종목들이 안 움직이다가 실적으로 메이저 수급인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일정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텐데 2분기가 그렇게 예상처럼 서프라이즈 나올 확률은 적어요. 3분기부터 본격화되니까는. 그래서 일정으로 봤을 때 2분기가 만약에 실망이 나와서 좀 주가가 잠시 내릴 수는 있으니까는 일정 매매라든지 좀 5G 관련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알고 너무 포트에 많이 실거나 그러시면 예. 또 나중에 좀 밀릴 수 있으니까는요. 좀 긴 호흡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랜만에 5G 관련 주 올랐다고 하니까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예. 정프로에게 축하한다고 전해주라고. 축하 많이 받고 계실 겁니다. 지금. 예. 오늘 오르는 걸로 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저께 그냥 손절한 게 아닌가. 아. 그런 걱정도 듭니다. 들고 있으면 오르지 못했을 수 있거든요. 예, 좀 잘 들고 계셔야 되는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다음에는 뭐가 예. 오를까요, 그러면? 요게 제가 이런 거 맞추기는 어려운 거긴 할 텐데. 예. 개인적인 거는 네. 이제 반도체 장비가 올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대부분이 지금 퍼가 8배, 11배 정도에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쪽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인다면 충분히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밸류가 싼 소부장 쪽으로 들어오긴 할 겁니다. 아마 그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 준비를 해본 게 그 KB증권의 보고서 일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목이 성장주 강세는 어떤 순서로 나타날까예요. 아, 예. 예. 그래서 요거를 미국 사례를 통해서 좀 예측하는 내용인데요. 성장주가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십니다. 분들께서.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주 랠리는 지금 10년째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애플이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다음에 바이오가 등장을 했고 예. 바이오가 다 왔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존, 페이스북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 이제 합쳐지면 빵이잖아요. 이제 빵이 다 와서 생각했을 때
작년 기억하면 테슬라, 엔비디아가 오르기 시작을 했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기술의 혁명 같은 경우는 한 산업이 아니고 여러 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성장주들이 한 번에 끝났다라고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섹터가 좀 주도주가 될 것이냐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여기 그 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캐시플로우가 확실한 성장주가 먼저 선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저희로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캐시플로우 하면 매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바로 보이는 부분이 지금 봤을 때 오늘 움직이는 섹터예요. 인터넷 콘텐츠라든지 그리고 레저 2차 전지 쪽으로 좀 섹터를 좀 미리 말씀하셨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부분 로 볼 수 있겠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캐시플로우가 상대적으로 먼 성장주를 선호하는 선호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결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한 게 그 다음 자료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한 상황이고 그럼 조만간 자료가 나온다고 하니까는 여름쯤에 좀 자료를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 다음 차례 다음 세대에 뭐가 주도주가 될 것이냐라고 항상 예측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캐시플로우가 멀다라는 부분이 정말로 좀 예측하기도 힘든 부분이 한데 그냥 제 생각에는 오늘 좀 움직인 섹터가 우주항공 섹터 그리고 어제 그제도 메타버스 섹터도 움직이긴 했거든요. 예. 이쪽 같은 경우가 지금 저도 이제 메타버스는 혹자들은 말씀을 하시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단순히 테마로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로블록스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성장을 내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눈에 안 보인다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그젠가요? 뉴스를 봤더니 뭐 운용사에서 메타버스 펀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펀드를 저 만든지 기사만 보고 기억이 안 났는데 고객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세요. 메타버스 펀드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조를 좀 여쭤보시고 구조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로블록스 같은 미국 주식이라든지 혹은 우리 주식 중에 네이버도 들어가 있고 스노우라는 그 있으니까는 그리고 이제 우리 작은 회사들도 좀 들어가는 상황이 대부분이 미국 주식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에 수급이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워낙 메타버스를 많이 나오고 앞으로 장기 성장성이 보인다고 하니까는 이쪽으로 펀드 가입이 저한테는 개인적인 추정일 수도 있지만은 계속 이제 여쭤보고 있는 중인 거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좀 뭔가 성장주에 대한 그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그래도 꺾진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분위기는 그렇다. 분위기는 좋습니다. 예. 언제 이럴 거면 왜 지난달에 안 올랐을까 싶기도 하고 주식 처음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막상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럴 거면 왜 뺐냐 이거예요. 뭐 누가 특정인이 뺐는지 한번 모르겠긴 한데 네. 참 이게 뭐 아마 이제 성장주로서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르면 다 설명이 되고 네. 참 내리면 또 내리는 대로 또 설명은 되고 그런 건 알 수는 없고 그러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다음 종목들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지금 그 최근에 그 시장이 좀 바뀌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수주를 담았었던 투자자분들이 좀 내수주가 좀 밀렸거든요, 최근에. 예. 자, 투자자분들이 내수주보다는 현금이 낫다라고 합니다, 지금. 왜냐면 성장주가 한 5월 동안 계속 힘들게 하면서 내수주를 포트에 담았었는데 이게 오히려 빠지는 거예요. 차라리 성장주, 그러니까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었으면은 현금이 그래도 내가 다음 성장주를 살 수 있는 기본 시드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미 내수주를 담아버렸기 때문에 한 5% 10% 정도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손절치고 바꾸다가 장이 좀 밀려버리면은 밀려버리면 이제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투자할 때 같은 경우가 뭘 이제 제가 감히 투자는 이겁니다 말씀드리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요. 현금과의 싸움이라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가 제가 반도체 장비주도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솔직히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삼성전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몇몇 장비주들은 지금 신고가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좀 보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 섹터가 조금 움직이면 하더라도 바로 신고가 크게 움직여요. 근데 막상 우리가 투자할 때 종목들이 그 계좌 수익률 불리는 것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기 수익률을 높게 내는 것보다는 일부 섹터의 종목들이 강하게 수익이 나면서 그때 계산률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중소형주 쪽에서 좀 똘똘하고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들을 내가 원하는 섹터 내에서 찾아놓고요. 그것들이 급등할 때 말고 좀 눌려 있을 때 차근차근 분할 매수 시작하는 게 이게 저는 그게 요즘 시대에 요즘 시장에 맞는 투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언제 움직일지는 모르는 것이고. 네. 자, 성장주 강세가 오랜만에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기분 좋았던. 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 이 퇴근길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쯤 전에 그 저희 3프로TV 팬 한 분이 네. 치킨을 두 박스나 보내주셔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다음엔 저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아 예, 박차장님 오실 때 한번 또 저희가 치킨 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박현상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